됐군요. 밀어줍니다. 문미라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. 열렸어요. 문미라 단독 질주합니다. 문미라 슛! 저기서 팔이 나옵니다. 자, 문미라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칩니다. 득점 1위 문미라. 하지만 최예슬의 예술적인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. 네, 누가 골키퍼는 손만 사용한다고 했나요? 최예슬이 발로 막아냈습니다.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겠죠. 네, 완벽하게 위치는 속았습니다만 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. 네, 그리고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발목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문미라 선수는 오늘 밤 꿈에 아마도 최예슬 선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그러면 문미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